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1월 3일 1호 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1호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들 참 많으셨는데요. 야, 문세영이 뭐 핑계가 아니고 문세영이가 낙마를 하면서 자, 우리 첫 번째 승부처였어요. 문세영이가 낙마를 하면서 막건이 삑사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승부처 메인 승부 2개 연장 또 과천경마 A급 승부 메인 승부 전부 하필이면 또 문세영이 타는 말하고 엮여가지고 기승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야 그게 전부 여슬맥입니다. 뭐 세영이 핑계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유튜브 1호 경마 예상 방송이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세영이 소식을 좀 알고 예상을 하려고 내일도 이 세영이 타는 이 경주가 많은데 이게 뭐 예상 각이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토요 경마하고 토요 경마 우리 야, 진짜 이거 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메인 승부 두 개, 세 개입니다. 메인 승부 세 개가 전부 1, 3차. 거기에 세영이 껴있던 게 두 개고, A급 승부 또 하나가 1, 3차. 야, 이거 오늘 하여튼, 뭐, 귀신에 씌었는지, A급 승부, 메인 승부 1, 3차에 또 엿을 먹었는데, 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어쩌다. 아무튼 우리 문자 받으셨던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죄송하다고 문자를 다 보내드렸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철이 지금 어제 금요일날은 그래도 상한가를 하나 때려 먹어갖고 그래도 졌다 그랬죠. 좀 덜 졌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는 조철도 완전히 니주구리 헛바빠 많이 깨졌습니다. 자 조철이 누굽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뒤졌는데 자 일요일날 또 죽으면 조철이 아니죠. 자존심을 걸고 뭐 두 말 않겠습니다. 내일 1호 경마 무조건 뭐 지나가는 뭐 머리끄댕이 끌고 와서라도 마사회장 머리끄댕이라도 끌고 와서라도 자 무조건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기고 와야죠. 금요일날 토요일날 마사회 적금 늘어놓은 거 토요일날 이자까지 붙여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오늘요 오늘도 문세영이가 타기로 한 이 뭐야 저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 안쪽에다 좀 알아보니까 세영이가 그 골반뼈가 이 틀어져가지고 내일 못하고 내일은 물론이고 당분간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튜브 예상 방송을 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어진 게 현장에서 이거 세영이 탈라고 예고됐던 거 조철이 이렇게 각을 그려놨던 게 승부처가 막 이리저리 막 뒤죽박죽 다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하루 양해를 좀 구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래도 승부처는 예고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승부처를 좀 예고를 드리고 제가 좀 분석을 조금 더 이거는 좀 돌발 상황이 생긴 거기 때문에 자 오늘 토요일날 뭐 세영이 타기로 했던 거 우리 승부처 엿먹은 거는 빨리 잊어먹어야죠. 빨리 잊어먹고 자 이거 내일 1호 경마가 문제예요. 1호 경마에도 세영이 타기로 돼 있던 게 상당히 많은데 자 제가 이거 승부처를 다시 한번 오늘은 좀 제 분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1호 경마 승부처가 조철의 승부처가 항상 그렇듯이 오늘도 대끼리 맞건 말고 놀이는 아나짜리 한 방에 찍어먹는 승부처가 많았는데 야 그게 전부 보이지나 말지 여러분들 우리 함께 문자 받으셨거나 음성 들으셨던 분은 조철하고 같이 뭐 같이 아쉬웠을 겁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보이지나 말지 꼭이 3착으로 갖다 들이대요. 1착 3착 메인 한 방 메인 한 방 아주 대가리 쥐났는데요. 자 그래서 자 내일 역시도
대가리에 붙여서 이 후착 찍어 먹기 경주가 승부처가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1호 경주 조철이 예상을 해놓은 게 대가리급도 그렇고 안아짜리도 그렇고 이 세영이가 삑사리가 나는 바람에 자 이게 수정 예상을 좀 오늘 저녁 때 새벽에 좀 많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을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지금 대충대충 할 수도 없고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아무튼 금요일 토요일날 교철이 그 이점 없겠습니까? 막 쪽팔리고 지금 열받고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이게 막 뚜껑 열릴라 그러는데요 마음 다 잡고 조철이 야물게 제대로 좀 준비해갖고 1호 경마 그래도 명색이 조철 마판 넘버원 조철인데 이틀 죽었으면 됐지 3일 죽으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죠? 내일 무조건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본 예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문세영 기수의 부재로 인해서 뭐 일반 핫바리 기수도 아니고 세영이가 여기 좌지우지하는 게 대한민국 경마판인데 자 세영이가 이제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기수 교체도 또 현장에서 또 봐야 돼요. 현장에서 어떤 놈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본 예상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요 뒤에 제가 과천, 부산, 승부처만 예고를 해놨죠. 내일은요, 현장 예상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조철이 지금 요 뒤에 과천 2, 4, 5, 7, 9, 부산 1, 4 자, 이렇게 승부처를 좀 잡아놨는데 내일 현장에서 좀 바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요, 오늘 승부처 메모만 해놓으십시오. 과천 2, 4, 5, 7, 9 부산 1경주 4경주인데 자 내일 현장에서 A급 승부 메인 승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본 예상을 하기가 좀 오늘 깝깝하고 자 이 방송 빨리 맞춰놓고 여러분들께 그래도 안내 말씀 공지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 녹화를 하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방송을 드려놓고 지금 이거 UCC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8시 반 9시 이렇게 되는데 얼른 이거 방송 여러분들께 공지방송 올려놓고 조철이 또 PC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새벽 좀 늦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재분석을 좀 해가지고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시원하게 한번 때려 먹을게요. 야 이거 오늘 진짜 대가리 쥐나던데 진짜 요건 뭐 막 여기까지 막 튀어나왔죠. 해피름은 13착 13착 그것도 메인 한방 메인 한방 대끼리도 아니고 꽃배당들 한방씩 때려놨는데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그래요. 조철의 메인 한방, A급 한방이 엄한 막건이 아니었던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주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진짜 기가 막히게 오늘 꽂았으면 상한가가 몇 개가 나왔을 그럴 한방짜리였는데 진짜 이만큼씩 부족해서 1, 3착, 1, 3착 내일 1호 경마에서는 1, 2착으로 가야죠. 1, 3착이 아니고 자, 아무튼 오늘 승부처 2, 4, 5, 7, 9, 부산 1, 4. 자, 이렇게 두 개인데, 제가 지금 요 방송 마치고 유튜브에 공지방송 올려놓고 바로 PC방으로 달려가서, 자, 오늘 새벽까지 좀 더 분석하고, 조철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마 이기려면 충분한 수면이라 그랬죠. 자,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비상이에요, 비상. 그래서, 저쪽 그 라이브 하는, 조철과 라이브 하는 갑장 오 기자한테도 지금 이거저거, 소식도 좀 들어놓고 안쪽에 뭐 소스 이런 게 아니에요. 단학과 기수의 어떤 마필 타는 거 승부 의지하고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 바뀌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로 좀 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 일요경마 11월 3일 일요경마 유튜브 일요 예상은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PC방 가가지고 뭐 PC방을 왜 가냐고요. 집이 편하지 집에서는 담배 피기가 깝깝합니다. 이런 날은 뚜껑이 열려갖고 담배를 좀 많이 피는데 자 그래서 PC방 가갖고 내일 여러분들하고 신나게 두드려 먹을 거 진짜 멋진 걸로 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사 드릴 테니까 자 일요 경마 뭐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 싹 잊어버리고 자 일요일날 역시 조철이구나 자 내일 멋지게 한 거라 올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조철 믿어주시고
조철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자 내일 1호 경마 무조건 이기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호 경마 승부처만 메모들 해놓으시고 자 내일 1호 경마 현장에서 깔끔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